깨는 날씨가 됐다고 네, 드럼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럼 같은 경우에 이번에도 이제 DMD 이용을 했고요.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킥. 그다음 스네어. 하이햇. 그리고 특이하게 이제 우드블럭이 사이사이에 좀 들어있는데 지금 소리 들으시다시피 조금 먹먹하죠? 지금 세부상에서 이제 콜스를 확 낮춰서 피치를 엄청 낮춘 먹먹한 소스고요. 여기 드럼 폴더 안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스네어도 하이 대역을 줄여서 요즘에 이렇게 하이 대역 줄이는 게 좀 유행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하이햇도 스페이스 디자이너 이용을 해서 살짝 좀 울리게 만들어줬습니다. 드럼 안에 들어와 보면은 이제 16비트 리듬으로 진행이 되죠. 이런 식인데요. 이게 특이하게 하이햇 같은 경우에 이렇게 16분 음표로 쪼개질 때는 보통 굉장히 타이트한 키트를 쓰는데 여기서는 조금 울리는 키트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조금 특이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사이사이에 이제 심심하지 않게 우드블록이 굉장히 시크하게 나와줍니다. 트렌디한 리듬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악기 구성은 몇 개 없지만 이제 중요한 악기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요. 다음은 이제 베이스입니다. 베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레트로 신스를 이용을 했는데 신디사이저 안에 베이스 안에 보시면 딥 웨이브 베이스라는 베이스가 있습니다. 이 베이스를 가져와서 이게 하이 값을 이제 극단적으로 내려주고 소리가 굉장히 두툼하고 좀 저역이 많은 것 같아서 저역을 이렇게 올려줬습니다. 이게 사실 조금 비정상적인 이퀄라이징이긴 한데 이렇게 그냥 비슷하게 따라 해줬고요. 자, 한번 베이스만 한번 들어보시면 되게 특이하죠? 자, 레트로 신스 안에 들어가서 이제 글라이드 값을 조정을 먼저 해줬고요. 그 다음 세팅 들어가서 폴리포닉 값을 이제 모노 혹은 레가토로 이렇게 조정을 해뒀습니다. 그리고 이 베이스를 만질 때 조금 중요했던 게 오토메이션으로 그 피치 밴드를 다 일일이 수정을 해줬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 복잡하지만 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귀로 들어도 이게 C음으로 시작해서 그냥 살짝 베리에이션 되는 그런 프레이즈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카피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리드인데요. 요거는 뒷부분에 살짝 나와요. 그래서 들어보시면 소리가 요거는 완전히 똑같이 나는데 이제 비슷한 걸 찾아서 넣었어요. 이번에도 이제 레트로 신스 이용했는데 신디사이저 안에 리드 안에 보시면 아날로그 모노 리드라는 게 있어요. 이 친구도 조금 극단 값으로 이렇게 EQ잉을 했고요. 이게 사실 그 뒤에서 살짝 나오는 거라서 이렇게 비중은 없지만 또 이렇게 악기가 미니멀하게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런 악기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카피를 해봤습니다. 네, 보컬까지 넣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깨는 날씨가 됐다고 네, 영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미디 작곡을 좀 더 제대로 배워보실 분들은 저희 사이트 siuk.com에 들어오시면 체계적인 강의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리고요. 1대1 개인 레슨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 상단에 정보 고정시켜 둘 테니까요. 그쪽으로 연락 주시면 또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고요. 더 좋은 컨텐츠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